그렇죠. 연기 초 연애 초반 때 아니신가요? 연애 초반이죠. 예, 예. 희곡을 들다면 초반 때였겠죠. 아, 예. 예, 예. 그때 물 굉장히 많이 드셨던. 아, 예. 아니 근데 우선아 동해야, 이제 엄마. 네, 엄마. 네, 그래요. 네. 이번에 따님이 극중에서 이렇게 키스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러브 라인이 있는데 당연히 키스신 있죠. 없겠어요? 알렉스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희 처형이세요. 아, 제 제부 되실 분이에요. 야, 그거 재밌겠는데, 처형도 하고 있죠. 아, 요즘 그런데 이 스토리라인 어떤가요? 잠깐이. 예, 예. 왜 그러세요? 네. 너무 막장이다, 그래. 남자들 그런 꿈을 꾸나 봐. 자기 여자 말고 처형 뭐 있다는 뭐 저기 이렇게 뭐 또 뭐라 하시는. 있잖아요. 저희 집사람 뭐 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전혀. 네. 그럼 철 한 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오드라 고스토리 좋은데 처남아. 나 지금 처남과 실제 형제가 아닌 걸로 가면 돼요. 한번 써볼까? 아니 근데 키스씬 있다고 키스씨한테 얘기했어요? 네, 얘기했어요. 뽀뽀씬 있다고? 뽀뽀씬 있다고. 연인인 관계인 친구가 나온다고. 네. 뭐래요? 쏘 쿨이던데요. 그래? 응. 그냥 이러고 말았어요. 쏘 쿨.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말은 그렇게 해도. 그래서 벌써 찍었는데 찍었다고 말은 안 했어요. 네. 벌써 찍었어요? 오늘 이거 방송 모니터하면 알게 되는 거네. 네, 찍었는데 찍었다고 말은 아직 안 했어요. 아, 저는 박정원 씨 나오면 이거 묻고 싶었어요. 우리가 야행성 처음 시작하면서 좀 얼마 안 되고 길한테 제가 좀 짓궂게 길 입냄새가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면 뭐 못 느끼죠. 아니 그 방송 나간 이후에 입내 아이콘이 됐어요. 입새. 네. 아, 어떤 약간 어딜 가나 멋져 보이는 남자친구이길 바라고 정말 사랑받는 남자이길 바라는데 그래도 저도 같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캐릭터 자체가 부합되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아마 잦은 다이어트로 속이 허해서 아직 공부하면서 공복이어서 이게 이게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아니 입냄새도 안 나보셨어요? 예? 네? 아니 이거 아니요. 화를 내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큐가 갑자기. 아니 근데 저는 좀 죄송하네. 예. 아니 저는 한 30, 40분만 좀 시간을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왜? 아니 아까 제가 부조종실에 올라가서 감독님 뵀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저 이렇게 부르더니 평소에 제 연기를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시트콤이나 이 드라마 꼭 띄우고 싶다고. 웃어라 동해야. 그래서 잠깐 좀 카메오로 출연을 해달라고. 제가 볼 때 그 감독님이 신동엽 씨 아까 촬영 방해했다고 한 대 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말 나오네. 우리 뭐 잠깐 한 카트 정도는 정말 드라마 내에서 우리가 카메오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대환영이에요. 대환영. 대상에서 대사? 다 가는 거예요? 그럼 두 명 정도면은 나머지 한 사람 누가 하고 싶어요? 나머지 한 사람. 본인이. 여기는 직접 확실한 거고. 아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드라마에 변태 역할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점찍어야 돼요. 제가 꽁트니까 그렇게 했던 거고요. 아니 저는 꾸준히 연기를 했던 놈이고 연극을 전공한 놈이고. 저는 또 연극을 전공한 놈의 1년 선배고. 야, 토범 해봤고 시트콤 해봤고. 홍정준 씨 시트콤 해봤었네요. 세 작품인데 톤이 똑같죠. 세 작품. 일관된 연기. 세 씨는 항상 첫 대사 할 거예요. 뭐? 뭐라고? 시트콤 첫 시작. 원래. 아 그러면 우리 우선아 동해야 네 번 중에서 네. 잠깐 한번 해보고 이제 박혜미 씨, 이정호 씨도 왔어요. 이정호 씨. 자 여기서 이제 보였네요. 그럼 두 분이 한번 이걸 보고 시범을 보여주세요. 자 레디 액션. 세워주세요. 여기 약국 없는데. 엄마가 남자랑 같이 집 앞에서 내리는 거 보면 놀라실 거예요. 한 번도 남자가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없어서 피차서로 피곤해질 거예요. 바라던 반데요 그건. 오늘 고마웠어요. 그쪽한테 위로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난 윤세아 씨 위로해줄 생각 언제나 하고 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불러요. 알죠? 난 윤세아 씨한테 쉬운 남자라는 거. 윙크. 입으로 소리 내야 돼요? 예. 네.
그럼 닫고 예. 출발한다. 오. 아, 약간 능글능글 맞은 네. 도지. 오, 오 잘한다. 네? 아, 장모가 좋아졌네. 아, 같이 오면 아쉽던 사이거든요. 네. 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너무 싫은 냄새가 나서. 아, 진짜로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아, 같이 하시죠. 네. 네. 누구 연기가 제일 좋은지. 예, 알겠습니다. 네. 딱 들어오면 알죠. 네. 이제 딕션이 다르니까. 세워주세요. 여기 약국 없는데. 엄마가 남자랑 같이 집 앞에서 내리는 거 보면 놀라실 거예요. 한 번도 남자가 집까지 바래다 준 적이 없어서 피차서로 피곤해질 거예요. 바라던 반대요, 그건. 오늘 고마웠어요. 그쪽한테 위로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난 윤세아 씨 위로해 줄 생각 언제나 하고 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불러요. 알죠? 난 윤세아 씨한테는 쉬운 남자라는 거. 쉬운 남자라는 거. 윤세아 씨한테는 쉬운 남자라는 거.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떠냐면 쟁반극장 기억나요? 웃으며 웃으며 근데 정민이 오랜만에 하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그럼 이거 해야죠. 미러를 미러로 세화를 몸에 씌고 웃고 오른쪽 왼쪽 운전하다가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도진이가 했을 때는 이런 소리가 났는데 네. 형님이 하시니까 밥 먹고 왕건이 빼는 소리. 네, 그거를 왕건이 빼는 소리 진짜 그 소리. 그러니까 하시면서 어려워요. 아니 이게 뭔가 좀 오바를 하는 연기가 있으면은 쉽거든요. 화내는 연기나 보세요. 예? 어? 네? 보세요.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나 돈을 내고 그랬구만. 네. 세워주세요. 여기 아쿠가 없는데. 택시 운전기사신데. 엄마가. 여기 아쿠가 없는데. 여기 없이요. 저 온양까지 가야 돼요. 음까지 가야 되는지. 그게 잘하는 기분이 있어. 오늘 고마웠어요. 그쪽한테 위로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난 윤세호 씨 위로해줄 생각 언제나 하고 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불러요. 알죠? 난 윤세화 씨한테 쉬운 남자라는 거. 아, 잠깐만. 잠깐만. 저 연기 도중에 가래침 뱉는 거 있어요? 나는 왜 두 눈 다 감기지? 아니, 어렵네, 어렵네. 네. 야, 연기 참 강하네요. 그거만 해봐요. 요 대본 한 번씩. 자, 장주 감독. 장주 감독. 자. 오늘 고마웠어요. 그쪽한테 위로받을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난. 세화 씨 위로해줄 생각 적극 다잘내고 세화 씨 위로해줄 생각 위로해줄 생각 적극 다잘내고 외국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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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동남아 노동자 이준호 이준호가 이준호가 아침에 씹었어요 잠깐만 다시 갈게요 앞에 쳐드릴게 그쪽한테 위로받을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난 세화 씨 위로해줄 생각 언제나 하고 있으니까 또 필요하면 불러요 알죠? 난 세화 씨한테 쉬운 남자라는 걸. 아, 야, 아. 자, 온유, 온유 한번 해. 아, 온유, 온유. 아, 온유는 이제 앞으로 연기를 계속 할 친구니까. 할놈이니까요. 네. 앞으로 할놈.